그러면 먼저 파트 1에서 라이프니츠의 공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라이프니츠의 공식은 이렇게 한 줄로 쓸수 있는데,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이건 썸이고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Sn의 원소일 때 시그마의 사인 함수라는 것에다가 다음 내용을 곱해서 뭐 이런 기호에다가 A의 i, 시그마 i를 i는 1부터 n까지 뭐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이건 곱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디터미넌트 a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 줄로 딱 짧게 썼지만 사실은 기호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죠. 먼저 sn이 무엇이냐라는 거 알아야 될 거고 또뭐 알아야 되죠? sn의 원소가 시그마라면 그 시그마의 사인 함수가 뭐냐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썸은 뭐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알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고 요 기호는 곱한다라는 뜻이에요. 요 i는 1부터 n까지를 곱한다라는 뜻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i 시그마 i는 이건 뭐 행렬 a의 성분인 거죠. i행 시그마 i 열의 그런 성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봐야 되는 것이 sn이 뭐냐 그 다음에 사인 함수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이 식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n차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항상 수학은 뭔가 어려우면 쉬운 거로 되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되돌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죠.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런 그림을 제가 소개를 해줬고 3 곱하기 3 행렬이 있으면 거기에 요두 열을 카피해서 이렇게 쓰자 그랬죠. 여기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씩 곱하고 이건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3개 플러스, 3개 마이너스 하면 6개 이런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첫째 줄에서 하나 고르고 둘째 줄에서 하나 고르고 셋째 줄에서 하나 고르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A1에 어쩌고 A2에 어쩌고 A3에 어쩌고 이렇게 돼요. 다시 여기 있으면 A1에 네모 A2에 네모 A3에 네모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뒤에는 네모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 네모에 가능한 모든 수 1, 2, 3의 순서를 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뭐부터 있겠어요? 1, 2, 3도 가능하고 1, 3, 2 그다음에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여섯 가지가 가능하겠죠? 여섯 가지를 넣으면 되는 거고, 이 중에 반은 플러스고, 반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좀 룰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A1 네모, A2 네모, A3 네모에서 밑줄 친요 네모 부분의 순서를 바꿔서 가능한 모든 경우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다면, 이거는 그냥 1, 2, 3을 늘어놓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3 팩토리얼이 돼서 6이 되고요. 적당히 부호를 바꿔서 더한 것과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잘 정의해서 어떤 건 더하고 어떤 건 빼는 거죠. 이때 부호는 1, 2, 3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그거를 잘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n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A1 네모, A2 네모 해서 AN 네모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네모들의 값을 1부터 n까지를 막 늘어놓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가 바로 뭐냐면은 치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럼 우리 뭘 공부할 거냐면 1부터 이렇게 n까지 있는 숫자를 여기에 1부터 n을 막 다시 순서를 막 바꿔놓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환이라고 하고요.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순서를 바꾸는 것을 치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치환들의 집합은 sn이라고 해요. 그럼 뭐 어떤 게 있겠어요? 1부터 1, 2, 3, 4, n까지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1, 3, 2, 4, 5에 갖고 n 가는 것도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뭐 n, n-1, n-2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처음에 있는 원소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n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n-1 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앞에 정해진 수는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n-2 이렇게 돼서 sn의 크기는 n 팩토리얼이 되겠죠? n 팩토리얼은 다시 쓰면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1까지 곱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치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여튼 치환 중에 아주 특수한 치환이 있어요. 제일 쉬운 치환. 이것은 뭐냐면 두 원소를 맞바꾸는 치환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1, 2에서 n까지 있는데 3하고 5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같은 숫자고. 3하고 5만 이렇게 바꾼 세 번째가 다섯 번째가 되고 다섯 번째가 세 번째가 되는 이런 것을 호환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알수 있는 수학적인 성질이 뭐냐면 모든 치환은 이런 호환들의 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수를 막 바꿔놓은 것들은 두 개씩 바꾸는 것을 여러 단계를 하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호환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그렇게 치환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되게 길게 치환을 만들 수 있는데 호환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어도 하나의 치환이 이루어졌을 때 원래 1, 2부터 n까지 중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치환이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인 거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치환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호환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할때 호환의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어도 그 개수의 홀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 치환을 시그마라고 했을 때 시그마를 짝수계의 호환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짝치환이라고 하고요. 짝치환의 경우에는 부호를 플러스로 주고요. 홀수계의 호환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홀치환이라고 하고 그 치환 시그마의 사인 함수를 마이너스 1로 정의할게요. 그러니까 짝수는 플러스 1, 홀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요런 치환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4가 1로 가는 거. 그럼 요 기호보다는 사실 제가 쓰는 기호가 더 편한데 1, 2, 3, 4가 2, 3, 4, 1로 가는 이런 치환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치환은 원래 1, 2, 3, 4가 자기 자신 1, 2, 3, 4인 거로부터 몇번 호환을 주면은 갈수 있느냐는 거를 세보자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치환으로부터 몇 번의 호환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치환으로 가는가를 보는 거랑 똑같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하나하나 해보죠. 먼저 1을 맞춰줘야 되니까 요거 바꾸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2, 3, 4가 1, 3, 4, 2가 됐네요. 그러면 일단 1은 맞췄어요. 그 다음에 뭐 맞출까요? 2 맞출까요?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2가 되고 4,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두 개만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네요. 몇 번을 호환을 거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호환을 거쳤기 때문에 이 치환은 홀치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치환과 호환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혹시 궁금하다면 제 현대대수학 강의에 치환과 호환에 대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라이프니츠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갔는지. 디터미넌트 A라는 것은 더하는데요. Sn. n개의 원소를 가진 치환들에 대해서 다 더할 거예요. 그래서 치환을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에 각각의 사인을 곱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ai의 시그마 i, i가 그 치환으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1, 2, 3, 4, 5인데 뭐 3, 1, 4, 2, 5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a의 1, 3, a의 2, 1, a의 3, 4, a의 4, 2, a의 5, 5. 이게 바로 이 ai 시그마 i를 곱한 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 값을 넣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넣고 이 치환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부호를 정해서 그 부호를 여기 넣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한 모든 치환 시그마에 대해서 다 더한 것이 디터미넌트 a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공식이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3차 정사각 행렬이 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종이에 놓고 써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n차로 지금 확장을 했는데, 그럼 이 공식이 맞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2절에서 정의했던 그런 행렬식의 대수적 조건들을 1, 2, 3, 4를 만족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요 1, 2, 3, 4를. 그런데 이것은 뭐 지루하니까 생략한다고 했어요. 이 책에서도. 일단은 이 강의의 목적은 우리가 디테일한 걸다 증명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 라이프니츠의 공식이 요네 가지 성질에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립하겠다 이렇게 믿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하나 할수 있는 것은 전체 행렬의 행렬식인데요. 원래 행렬 A가 AIJ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라고 할때 여기서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AJI라고 쓰고 이것을 A의 전체 행렬, 영어로는 Transpose Matrix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A의 T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있다면
이것의 전체 행렬은 어떻게 되죠? 여기를 딱 갈라가지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이쪽을. 그럼 어떻게 돼요? 대각선은 그대로 있고 여기가 이렇게 2, 3이 바뀐 이런 행렬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전체 행렬이라고 하는데, 라이프니츠의 공식을 이용하면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A의 트랜스포즈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쓰자면 이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와 이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이것도 대각선 그대로 놔두고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치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런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힌트를 주자면 아까 우리가 한 요런 식의 것을 다시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행렬로 이해를 하자면 얘를 어떻게 써보자는 거냐면 A, 2가 다 A인데 이번에 뒤에 거를 1, 2, 3, 4, 5로 맞추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가 1인 것은 2고 뒤에가 2인 것은 4고 3인 것은 1이고 4인 것은 3이고 5인 것은 5죠. 이걸 이용해서 전체 행렬이니까 요 i, j 바꿔주면은 새로운 전체 행렬에서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역함수 혹은 역치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듯이 낼때 부호도 플러스였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공식을 이용하면 이런 응용 문제도 우리가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파트 1, 라이프니츠의 공식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